처음으로 가볼 곳은 함양 상림공원입니다. 상림공원에 지금 방문하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많이 보지 못했던 꽃들을 가득 만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네모필라라고 하는 꽃은 이렇게 넓은 지역에 핀 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하고 또 색깔까지 오묘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이는 풍경과 더해져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한 이렇게 더운 날에 피어있는 코스모스의 모습도 꽤나 독특했습니다. 올해 상림공원에서 새롭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단장을 했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즌에 정말 가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함양 상림공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서 그 모습을 지금 방문하시면 아주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랗게 물들어 있는 소금 금개국이 너무나도 예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날씨는 덥지만 주변 풍경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멋졌기 때문에 저는 날씨가 지금 굉장히 덥지만 그래도 꼭 한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막 다녀온 수국 명소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으로 가볼 것은 통영 광도천인데요. 광도천 수국길은 천을 따라서 있는 길을 모두 다 수국이 피어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수국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통영도 언젠가부터 수국하면 떠오르는 지역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광도천 수국길은 정말 긴 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수국들을 가득 즐길 수가 있어서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도 이제 막 만개를 시작한 수국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다음 주가 가장 절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정말 길기 때문에 방문객이 조금은 많아도 여유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영도 수국을 즐길 만한 충분히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영의 수국 명소도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순신 공원이었습니다. 수국과 바다의 조합은 이 아름다움의 시너지가 더욱더 살아나는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순신 공원은 수국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그 매력이 한층 더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장소입니다. 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수국들은 이제 막 피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파란 수국을 가득 볼 수 있는 명소들이 있는데 이곳의 특징은 이 수국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함께 수국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진을 찍기에는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로로 찍을 때도 충분히 바다를 담을 수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이순신 공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주의 월화산 숲속의 진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많은 곳에 수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4주차장으로 가시면 수국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양한 곳에 다양한 수국이 있어서 잘 수국을 찾아다니셔야 하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하얀 수국도 만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장으로 가시면 정말 수국 정원과 벽에 있는 수국들을 가득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제가 볼 때는 수국을 많이 즐길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꼭 3주차장까지 가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들을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넓기 때문에 저도 찾아가는데 꽤나 시간이 걸렸던 곳인데요. 꼭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다양한 수국들을 가득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볼 곳은 어쩌면 신상 수국 명소인데요. 바로 밀양 내촌마을입니다.
내촌마을은 2023년에 마을 주민들이 손수 가꾸어서 이렇게 수국 명소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오전 일찍 방문을 했는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지금 보이는 영상대로 조금은 어두웠지만 언덕에 가득 수국들이 심어져 있어서 마치 작년에 갔던 윤재림이 연상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곳은 산 쪽이기 때문에 오후에 방문을 해야 빛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주차장과 이런 것들이 크게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수국 명소입니다. 그래도 숨겨진 신상 수국 명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명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숨겨진 수국 명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강진 고성사 수국길입니다. 강진에도 수국 명소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강진도 수국 명소로 찾아볼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성사에 올라가는 길의 양옆에 계속해서 수국길이 펼쳐지는데요. 이곳은 제 생각에는 걸어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힘들고 차로 드라이브하면서 올라가기에 매력적인 곳입니다. 또한 중간에 약수터러 가는 길이 살짝 빠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수국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숨겨진 수국길입니다. 하지만 앞선 길보다는 산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핀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연꽃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잘 맞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꽃과 수국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두 개를 다 보려면 7월 초 정도에 방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에도 수국길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에도 역시 수국 명소가 있는데요. 바로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입니다. 이 편백숲 우드랜드는 사실 사계절 방문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이 안에 또 수국 명소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군데군데 수국이 펼쳐지는데 앞선 소개했던 수국 명소들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가 방문했던 이 나무 마을 앞에 있는 이 포인트가 수국을 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공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수국 포인트가 작기 때문에 방문객이 적어서 저는 그 부분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흥에 가신다면 편백나무숲의 피톤치드도 즐겨보시고 수국도 함께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국 명소들을 군데군데 다녀왔는데요. 이 명소들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부지가 큰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각의 명소들마다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갔다 오시면 너무나도 즐거운 수국 여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